CCFM for you. 울산이 아껴둔 자리 아세요? 월드 메르디앙이 복산동에 찾아옵니다. 복산의 혁신, 마지막 황금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의 안목이 가치가 되는 고품격 프리미엄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갇힌 복산동 뉴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문의 052-273-6161. 울산 북구를 대표할 초대형 북한 레저 스포츠타운 히어로 스파, 최신식 고품격 헬스클럽, 400m 천연 안반수 사우나, 히어로 스파, 추억의 롤러스케이트장, 골프까지 원스톱으로, 역시 히어로 스파. 북구 매곡동 1544-3664. 단 하나뿐인 특별한 당신처럼 단 하나뿐인 특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울산 남구 생활권에 테크노산업단지 비전까지 모두 누리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단 하나의 아파트, 12월에 찾아옵니다. 울산 테크노 호반 베르디움 1566-2822 호반건설주택. 장그래, 끝나고 한잔할까? 네? 공연 보러 가시죠?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럼 다 같이 보러 갈까요? 좋아! 오늘 회식 장소는 공연장으로! 저도 끼워주세요! 함께하는 문화,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 시대 최고의 싱어송라이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손꼽혀지고 있는 시아가 올해 그 새롭게 선보인 뉴 크리스마스 캐럴 집 중에서 어제 특집에서 타이틀곡이었던 산타스 카밍 포 어스를 소개해드렸었잖아요. 타이틀보다 훨씬 멜로디가 이쁜 음악이었었죠. 그렉 커스틴의 프로듀서로 만들어졌던 상당히 고전적인 할리데이 팝 사운드의 베이스에다가 업템포의 팝 선율이 혼합이 됐던 더없이 리드미컬하고 신선한 멜로디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 신작 음반이었었어요. 오늘은 좀 더 부드럽고 그루브한 멜로디를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음악이었었는데요.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앨범 차트 64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아의 스노우맨을 함께 해드렸어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한 기사를 보니까요, 가장 값비싼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 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13m 높이의 화려한 트리가 로비에 서 있는데 나무 자체 가격만 1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해 보면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장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은 무려 1100만 달러, 132억 원 정도. 나무 안 그래, 세상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특히 또 아랍에서 가장 비싼 트리를 장식했다고 하는 건 참 의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그렇더라 하는 그런 즐거움. 그 음악으로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음악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하고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이렇게 더불어서 3대 아베마리아로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 파우스트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었던 프랑스 근대 음악의 거장 샤를 그노의 음악 아베마리아를 모체로 해가지고 샘플링했던 미르쟁 마리아 호가이보노시라고 하는 부제를 담은 음악이에요. 파파지 벨랭이라고 하는 가수의 명곡인데요. 오늘 아베마리아를 그 음악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파파지 벨랭이 불렀던 아베마리아였습니다. 파파지 벨랭은 그 브라질을 대표하는 여가수 중에 한 분이에요. 구노의 아베마리아를 샘플링해서 만들었던 음악 미르쟁 마리아
호가이보노쉬라고는 부제를 담았던 아베마리아인데 특히나 그 주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가장 어울릴만한 곡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마음, 꼬라싸움도 아그레스치, 또 떠도는 사랑이라고 했었던 아모르 시가누, 그리고 달콤한 마법, 도세마지아 같은 이분의 노래들 들어보면은 브라질의 그 MPB는 물론이고 클래식의 그 전반에서부터 삼바, 재즈, 뭐 다루지 않는 음악이 없고 또 소화해내지 못하는 장르가 없을 만큼 정말 그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여가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파파지벨랭의 아베마리아, 미르쟁 마리아 호가이 보노쉬. 오늘은 아 그 음악을 통해서 들어